김희춘의 가전채설 공방전 전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개 부분부터는요, 내용이 좀 많아요. 시대적인 배경도 많이 바뀌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감상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냥 팩트체크, 쉽게 얘기해서 내용 파악 정도, 있느냐 없느냐 요 정도를 중심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왜냐면 이건 가전체소설 중에 이 공방전은 뭐 이해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전개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방은 밖은 둥글고 안은 뭐가 났으며, 자, 우리가 엽전을 도입 부분에서 그립을 보여주면서 얘기했는데, 겉은 둥글고 원만해 보이고 속은 모질이야. 뭐가 나 있어? 짜증나게 시리. 자,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중성이고요. 표리부동. 때에 따라 잘 변하더니 하는 거 보니까 처세 등에, 한마디로 임기응변의 등에, 한나라의 벼슬하여. 도입에서 아버지가 주나라 사람이었어요. 자, 공방은 한나라 때 벼슬을 했네요. 홍여경이 되었다. 홍여경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외국의 빈객을 접대하는 벼슬이래요. 그러니까는 외국에서 온 사신 내지는 손님을 접대하는 벼슬이니까 외국 사람, 외국에 있는 물건도 같이 오겠죠. 그럼 그 물건을 사기도 하고 우리 물건을 팔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의 필요성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오나라 왕비가 교만하고 참남하여 권세를 도맡아 부렸는데, 하게 참남하다는 것은 분에 넘치다라는 뜻이에요. 자, 공방이 그에 붙다. 자, 그때 다시 가겠습니다. 5, 4, 3, 2, 1, 0. 그때 오나라 왕비가 교만하고 참남하여 권세를 도맡아 부렸는데, 참남에 분에 넘치고 지나친 거예요. 그에게부터가 많은 이득을 보았다. 임기응변이 등한 거죠. 무제 때, 이제 또 뭘 넘어왔어? 무제로 넘어왔네. 천하라의 경제가 궁핍하여 나라의 창고가 텅 비었으면, 왜? 무제 때는 전쟁이 심했거든. 어쨌거나 간에 위에서 왕이 걱정하여 공방에게 부민후라는 벼슬을 주었대요. 부민후? 부민, 백성을 부자로 만드는 후, 벼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라, 뭐 이런 거겠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돈을 뿌려야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의 무리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염은 소금이에요. 철은 쇠겠죠. 그죠? 염철승, 소금과 쇠, 철을 담당하는 승상인 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항상 형님이라고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공방이 상업을 확장시키면서 활성화시키면서 풍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염철승이 형님 형님 했다는 것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엽전과 같은 화폐, 그 다음에 소금과 쇠도 화폐의 구실을 했다 냈다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 경제적으로 소금이나 철보다 화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뻣!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소금이나 철이 화폐의 기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라고 봐야 됩니다. 공방은 성질이 욕심이 많고 더러워 염치가 없었는데, 염치는 부끄러움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돈맛을 알아서 탐욕스럽게 되고 욕심, 그 다음에 체면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라고. 근데 이걸 공방의 성격이라고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재물과 씀씀이를 도맡게 되니 본전과 이자의 경중, 높고 낮음, 가볍고 무거움을 저울질하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건 이자를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에 타산적인 세태가 있었고 그것에다 비판하고 있다. 나라를 편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질그릇, 쇠그릇을 만드는 공업이죠.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 야,
공업이 아니야. 뭐야? 서비스업이야. 돈이 최고야. 작은 이익이라도 다투었다.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화폐가 사용되었다. 물건값을 낮추어 곡식을 천하게 하고, 원래는 농업이 먼저인데 재화를 중하게 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농업을 버리고 끝인 상업을 좁게 하여 농사에 방해를 끼쳤다. 옛날엔 뭡니까? 사, 농, 공, 상이죠. 사, 선비가 가장 위고 상, 상이 끝이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가겠다는 거죠. 생산을 방해를 한 거예요. 공업도 날려, 농업도 날려, 오로지 상업, 돈의 폐해, 문제점. 관리들이 많이 상소하여 논했으나 위, 임금께서는 듣지를 않았다. 공방은 또 재치있게 권세가들을 잘 섬겨 그 문에 드나들며 권세를 부리고 벼슬을 팔아올리고 내침이 손바닥에 있었다는 것은 벼슬을 사고 팔고 돈으로 샤바샤바 했다는 거죠. 자, 권세가들을 잘 섬겼다는 것은 돈과 권력이 결탁한 호가 호 위의 상태이고요. 벼슬을 팔고 내치는 것은 매관 매직이 성행하는 세태였다라고 보면 돼요. 벼슬아치들이 절개를 굽혀 그를 섬겼다. 그가 누굽니까? 돈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렇게 되겠네요. 이에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둔 증서와 문서가 산같이 이루 셀 수 없었다. 엄청났다. 가 되겠네요. 그는 사람을 접하고 인물을 대하면서도 어질고 어리석음을 묻지 않고 사람의 성품은 따지지 않고 뭐만 있다면 재물만 있다면 다 함께 사귀고 통하였다. 진짜 천박하네. 이해타산적이고요. 속물적이다. 자, 때로는 혹 거리에 못된 젊은이들과 어울려 바둑두기 내기죠, 그죠? 투전하기, 도박이죠, 그죠? 이것도 역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공방의 말 한마디는 그 무게가 황근 백근만 하다. 결국 뭡니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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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렇게 되는 거죠? 봄이 아니고 돈. 공방의 권세나 위세가 대단했다. 원제가 오르자 원나라 황제가 된 거예요. 공우라고 하는 사람이 상소를 올렸네요. 공방이 오랫동안 어려운 직책을 맡아보면서 나라의 경제를 도맡아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로 본다면 경제부총리급 되는 거겠죠. 그죠? 농사의 근본은 알지 못하고 한갓 장사치의 이익만을 일으켜 나라를 좀 먹고 백성을 해야 하여 공사가 다 공군하며 더구나 뇌물이 낭자하여 청탁이 버젓이 행하오니 문제가 있단 얘기죠. 자고로 짐을 지고 또 타게 되면 도둑이 이르게 된다. 도둑이 이르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 사람이 도둑이 된다. 내지는 도둑놈이 들끓어서 들어오게 된다. 여기서는 전자로 갑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벼슬을 가지게 되면 도둑이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보다 과한 재물이나 벼슬을 갖게 되면 도둑과 같이 된다라고 한 것은 분명 옛날의 경계, 경고입니다. 청컨대 그를 면직 자르는 거죠. 파이어 시키라는 거예요. 욕심이 많고 더러운 자를 징계하옵소서라고 탄핵을 했네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돈의 유통을 막아야 된다. 돈을 못 쓰게 해야 한다. 이거죠. 이때 정사를 맡은 자 중에 공양의 학문으로 벼슬에 나아간 이가 있는데 공양이 뭐냐 그랬더니 춘추라고 하는 공자가 쓴 책에 해설서예요. 그래서 공자가 내린 가치 판단의 참뜻을 구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유학자죠. 오로지 명분과 그 다음에 진실만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군대의 자금을 맡아서 병방을 막는 방책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공방은 뭡니까? 오로지 싼 거. 이익을 따지니까 싼 거 가성비 이러는 거야. 이게 군대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공방이 하는 일을 미워한 거죠.
그래서 그 자가 공의의 말을 도와요. 찬성표를 던진 거죠. 그래서 그 RM을 받아들여 공방은 마침내 쫓겨나게 되었다. 유배를 가는 거네요. 변방에 대비책을 세우려는데 군비가 부족했다는 말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가성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빡빡하는 거야. 결국은 백성들이 장사만 하여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방이 아랫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얼마 전에 임금을 뵙고 혼자 천하의 정치를 도맡아 보아 장차 나라의 경제가 족하고 풍족해지고 백성들의 재물이 넉넉하게 하고자 하였다. 자기는 이제 변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찮은 죄를 내버림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찮은 죄? 야, 국가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게 하찮은 죄야? 염치가 없네요, 진짜. 나가 쓰이거나 쫓겨나 버림을 받거나 나로서는 손해날 것이 없다. 다행히 나는 남은 목숨이 실오라라기처럼 끊어지지 않고 주머니 속에 감추어 말없이 내 몸을 성하게 지녔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잠시 막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 고로 다시 쓰이게 될 거다, 안 쓰이게 될 거다. 쓰이게 될 거다. 그러니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가사 뜬 마름과 같은 자취로 곧장 강가로 돌아가 낚싯줄을 들이워 고기를 낚아 술을 사며 뱃길로 돈을 번 사람들과 어울려 술 실은 배에 둥실둥실 떠 마시면서 한평생을 마치면 그만이다. 관에서는 엽전이 안 쓰여도, 화폐가 안 쓰여도, 민간에서는 지금 쓰이잖아. 비록 천종의 녹과 천종의 녹, 많은 약의 월급과 오정의 밥, 맛있는 음식인들. 내가 어찌 그것을 부러워하여 이것들과, 이것이 뭔데? 돈과 밥꿀이야. 그러나 나의 술이, 기술이 아무래도 오래되면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한마디로 화폐가 통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자, 진나라에 화교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화교는 공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사귀어서 큰 재산을 모았다는 겁니까? 이 화교는 돈을 중시하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화교가 공방을 사랑하는 것이 큰 버릇이 된다는 것은 늘 항상 돈을 들고 다니거나 돈을 세고 다니고 돈을 좋아한다는 거죠. 노포라는 사람이 논을 지어 논이라고 하는 건 글이에요. 어떤 글? 전신론. 화폐의 권력과 화폐의 숭배를 비판하는 글이랍니다. 그러면 이 화교하고는 노포는 반대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화교의 무리 중에서 오직 완적이라는 사람만이 성품이 활달해서 속물을 즐기지 않았는데 공방의 무리와 어울려 술집에 이르러서 때로는 취하도록 마셨다. 이 완적은 돈을 숭상하고 돈돈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술은 너무 좋아해. 근데 술을 사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 그때는 돈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이 완적은 중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화교와 노포의 중간? 왕 이보는 입에 일찍이 공방의 이름을 담지 않고 그것을 그것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웃고 낮추어 봤다는 거죠. 이렇듯 공방이 깨끗한 자에게는 비천하게 여겨졌다. 근데 문제는 이 화교, 그 다음에 노포, 그 다음에 완적, 왕 이보는 전부 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당나라가 일어났다. 아, 이제는 뭐예요? 시대가 당나라로 바뀌었네요. 유안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탁지 판관이 되었는데, 당시 국가의 재산이 넉넉하지. 내가 알기로, 당나라면은 중국 역사에서 문화가 되게 융성하고, 문물이 발달하고, 상업 경제가 활발했던 그 시기 아닌가요? 근데 왜 돈이 없죠? 아, 초기에는 그랬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군요. 임금께 다시 청하여 공방의 방법, 화폐죠. 씀씀이를 편하게 하자 하였다. 그의 말이 식화지라는 책에 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는 융성을 이제는 계속 화폐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때 신경을 쓰게 된 거네요.
그러나 그때는 공방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래였다는 것은 돈이 세상에 유통이 안된 거죠. 물론 조금씩의 흔적은 남아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제자로서 사방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다시 쓰이게 되었다. 그 방법이 개원, 천보, 즈음에 크게 행하여 위에서 조서를 내려 공방에게 조의 대부, 소부, 승, 몰라 넘어가 하여튼 간에, 이라는 벼슬까지 주었다. 죽은 사람에게. 남宋 송나라 신종조 때왕 안석이 나라 일을 보면서 여해경을 끌어 함께 정사를 도왔는데, 청묘법을 세우니 천하가 떠들썩하여 아주 못 살게 되었대. 근데 묘가 이게 싹이에요, 싹. 새싹. 청은 푸른 새싹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농사 짓는 건가? 아, 청매법. 싹이 팔할 때 돈을 빌려주고 국가에서 추수할 때 이자를 붙,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저리, 국가에서 행하는 저리 대출, 이자. 저리 대출. 뭐 이런 거겠네요. 근데 당장 급하니까는 뭐야, 사람들이. 써. 그리고 난 다음에 뭐야, 나중에 갚을 때는 이자가 붙어서 더 갚는 거지. 어쨌거나 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빌려야지, 나라에서.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돼? 유통이 되겠죠. 유통이 되니까 사방팔방 시중에는 돈이 많이 돌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가격이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면은 먹고 살기는 또 두렵죠. 근데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이자는 또 갚아야죠. 환장할 노릇이죠. 소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소식이에요. 자, 그 폐단을 극론하여 모조리 배척하려다가 도리어 모함에 빠져 귀향을 갔대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공방의 무리가 득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끽소리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마광이 정승으로 들어가 그 법을 폐하기를 아뢰고 소식을 천거하였으니 공방의 무리가 감쇄하여 다시는 성하지 못하였다. 그 법은 청묘법 없애기를 아뢰었다는 거죠. 쇠퇴했다는 얘기죠. 공방의 아들 윤이 있었어요. 경박하여 세상에 욕을 먹고 그 뒤에 수형령이라고 하는 세금을 담당하는 관리가 되었으나 작물, 한마디로 뭡니까? 도둑질한 거네요. 사형되었다고 한다. 전개네요. 공방의 이력을 일대기적으로 쭉 서술하고 심지어는 후손, 자손들까지도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흥망성쇠가 나타나다가 마지막에는 몰락을 했네요. 자, 여기까지 임춘의 공방전 전개 파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nd I got this soul.